오랫동안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던 유승민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에 이제 북한 더스트, 예, 뭐 정치적도 제기를 해야 되니까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윤리위원회와 윤핵관은 조폭 같다. 굉장히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또 윤석민 씨에 대한 그런 또 굉장히 엔티 감정이 더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준석이 뭐 같은 어떤 진영이기 때문에 조금 보호하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내용은 유승민은 이준석의 중징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와 윤핵 간의 조폭 같다. 그러면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 제소된 내용을 공식적인 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조폭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일날 대구 수성구 매호동 아트센터달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북컨스트에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렸다. 예. 진실이 다 까발리지게 되면 그것은 구속감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만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핵심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었는데 윤리위원회가 조사조차 안한 것이다.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경찰 수사도 안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원회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거냐. 윤리위원회와 유엔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에서 엄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비유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만약 불법 행위를 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거를 비호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비호라고 다 생각하겠죠. 그 김종인도 비호하고 오세훈도 비호하고 예. 하태경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예. 다 같은 패거리들이 다 비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 윤석민도 같은 패거리니까 다 비호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좀 심한 말을 한 거죠. 세상 분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희근님입니다. 자주 글을 올리신 분이죠. 이번 의견도 아주 예,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준석의 유일한 목표는 오로지 당권 장악입니다. 이준석의 적이 좌파가 아니라 당 내부인 이유입니다.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부터 대선 내내 악담으로 회방을 놓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역시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윤핵관이란 악의적 용어를 만들어서 비하를 일삼았고 방송에 나가서 악담을 늘어놓으며 윤석열의 대선 패배를 유도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윤계에 씌워서 완전히 당에 축출하고 유승민과 하태경 등과 자기 똘마니들 데리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의외로 윤석열의 정치 감각과 친윤의 세가 만만치 않고 지지율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겉으로만 돕는 척한 것입니다. 핸드폰을 끄고 두 번이나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는 와중에도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라는 둥 선대위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쓴다는 둥 대선 패배하든 말든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만든 홍보물을 써든지 버린지 알아서 하라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배워도 아주 더럽게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워도 아주 더럽게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워도 아주 더럽게 배웠습니다. 정치 몰입의 이준석은 다시는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글을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5명이 찬성하고 3명이 여러분들 반대했네요. 유승민 씨는 정치계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제 그냥 조용히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발언은 본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발언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답지 않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세연이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번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고 드러났기 때문에 당윤리위원회에 제보가 된 것이고 당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작 결정을 내렸어야 될 사안을 계속 시간을 끌어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기다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론이 끌고 하니까 결국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그것을 열었는데 그 윤리위원회 안에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들이 서너 명 정도가 있으니까 예,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 예,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김철근이 7억을 쓴 것이 그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썼겠냐. 그러니 이것은 이준석은 2시간 50분 소명 내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딱 잡아댔지만 그게 뭐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국은 당명의 실추로 6개월 중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짓말이 그냥 입에 베여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증거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축적되는 데도 계속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과 관련돼서 녹취록, 그다음에 아이카이스트 이름들 뭐죠? 일정록, 그다음에 관계자의 증언, 장의사의 증언, 장의사와 자기와 나눈 거, 김철근 여러분들 정무실장과 장의사가 나눈 거, 숱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이카이스트 이름 일정들이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성상납이 없었으면은 그런 죄를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음해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나이치고는 진짜 영악하고 정말 사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복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몸에 없는 친구인 겁니다. 양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밥 먹듯이 거짓말을 때리는 겁니다. 예. 밥 먹듯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한테는 퍼붓는 악담이나 한교안 전 총리한테 여러분들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이런 퍼붓는 악담이나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예. 그 사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에게 낱낱이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